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제가 야외 채집으로 굉장히 귀한 친구를 찾아보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남생이 입벌레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귀한 곤충인데 그 친구는 굉장히 테두리도 이쁘고 희소해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찾아보러 나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충갈농장 사장님이랑 그리고 제주도 원정 멤버 우리 원준 씨랑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풀색 꼬무지라는 친구인데 이 꼬무지 친구가 괜히 꼬무지가 아니라 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화분이나 뭐 작은 이슬부터 해서 꽃에서 나오는 꿀까지 쪽쪽쪽쪽 빨아먹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아, 남생이 입벌레 어딨니? 입벌레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금자라, 모시금자라 남생이 입벌레 찾으시는 분들은 댓글로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야외 다닐 때는 찐득이가 알게 모르게 붙어 있으니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씨, 기분 나빠. 떨어지지 않아. 자, 오늘 굉장히 맑고 맑은 곳에 이렇게 채집을 왔는데, 자, 오자마자 잡았어요. 지금이 5월달인데 5월달에 이 정도 크기를 가진 풀벌레는 요 녀석밖에 없죠. 돼지여치입니다. 돼지여치. 와, 돼지여치인가요? 네네. 탈피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몸도 지금 배도 조그맣고 몸도 반짝반짝한 게. 이야, 이 친구가 나중에 좀 엄청 커지는 여치 네,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데 여기 있는 친구는 이제 중배짱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가 바로 중배짱입니다. 무슨 애벌레일까요? 애벌레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쵸. 근데 보통 이런 친구들은 풀벌레들한테 딱 먹히기 좋은 먹잇감이긴 한데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찍었는 녀석인데 네. 몸이 맑고 배도 조그맣잖아요. 네. 이 녀석은 탈피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고요. 오, 나간다 나간다. 이 녀석은 이제 곧 탈피를 할 녀석입니다. 보면은 오, 몸이 빵빵하고 몸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희뿌옇고. 오. 그리고 날개가 보면 날개집이 지금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생하겠는데요. 벌써 등에 라인 같은 나인데 얘는 이제 12월생 아 그러니까 12월 달이고 얘는 이제 1월 달에 태어난 애고 거의 와. 1년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로 치면 1년 차이. 네. 와, 신기하다.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이야. 아, 그리고 진짜 이쁜 하늘수거든요. 남색 초원 하늘수라 해서 더듬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솔방울 같이 달렸거든요. 굉장히 작지만은 이쁜 친구를 만나보게 됐는데, 아이고 날라가 봐. 이게 하나하나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쁜 친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 이 친구를 또 여기서 볼 줄이야. 그리고 서성검이라는 친구가 알집을 물고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친구예요. 이 봄철에 이렇게 알집이 크다 보니까 도망가는 것도 좀 느리고 해서 좀 자주 보이는 친구들인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범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잔날개 여치의 약충이라고 합니다. 오, 색깔 이쁘죠? 잡기! 아, 이쁘죠? 고홈! 자, 여러분들 파리매라는 친구 혹시 아시나요? 이 친구들이 육식곤충인데 좀 물렸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파리매라는 친구가 지금 풍뎅이를 사냥하려고 와, 엄청나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치열한 이 자연을 보고 계십니다. 놓쳤네요. 오, 뭐지? 나무인가 이게? 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벌레인가? 이벌레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사이즈가? 저도 이런 애벌레는 정말 처음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돌담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자연 속에서 풀이나 나무나 이렇게 바위 틈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군체를 키우거든요. 이게 아마 쌍살벌 아니면 왕바다리 둘 중에 하나일 건데 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건드리면은 쏘여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나방과인가 같은데 우리 매미나방은 아닙니다. 매미나방은 점박이로 붉은 색깔이 좀 있고 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가 진짜 산골이고 딱 저희 진짜 딱 셋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선은 목표물인 친구를 찾으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산초나무라는 건데 여기 이제 호랑나비 애벌레랑 제비나비 애벌레가 서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조그만 거 똥 같은 거 있죠? 그게 제비나비 애벌레인데 여기 보면은 제비나비가 좀 많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제비나비 확률이 큽니다. 아, 보라금! 보라금!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똥을 먹는다는 풍뎅이인데 냄새를 만져도 돼요? 네, 괜찮아요. 보라금 풍뎅이라고 하는데 지금 똥 쌌어요. 안 돼!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 보시면은 발색이 워낙 이뻐가지고 제가 자연에서 보면은 한 번씩 보셨을 거고 한 번씩 잡아봤을 법한 똥을 먹는 풍뎅입니다. 자연에 있는 짐승들의 똥을 먹어요. 가래 새끼들. 어? 뭐야? 가래 새끼 여기 지금 엄청 타고 있잖아요. 오 그러네. 지금 여기 오! 뭐야? 와 이거 기생당한 거 마냥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몸에 난가래 유충이 묻어 있는데 지금 수백 마리가 한 마리에 붙어 있습니다. 우와. 오 마이 갓. 이게 좀만 있으면 이제 디엉벌이나 지금 여기처럼 이 하늘소처럼 이제 난가래 유충이 붙어가지고 이제 디엉벌한테 가려는 건데 이제 잘못한 거죠. 주인을 잘못 찾았습니다. 원래 벌한테 붙어야 되는데 하늘소한테 엄한 친구한테 붙었네요. 지옥 열차죠. 아무튼 이렇게 풀벌레를 찾으러 왔다가 오늘 이렇게 신기한 광경도 보게 되네요. 감염된 하늘소, 감염된 풍뎅이. 어이 미안해 못 도와줘.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하늘소한테 붙어 있으면 어차피 하늘소도 죽고 난가래 유충도 죽어요. 하늘소 구출 작전. 와 진짜 많아요. 오 마이 갓.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잘 움직인다. 이 난가래 유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 속에서 나뭇잎이나 꽃 위에 올라가서 바글바글 움직이면서 자기들이 뭉쳐있는 게 이제 꽃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지형벌이나 다른 벌들, 다른 곤충들을 꼬이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제 생각에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내줄게요. 오 날라갔어. 감동. 오전에 1시간 정도 포인트 찾았는데 제가 정체 모를 입벌레는 찾았지만 제가 좋아한다는 모시금자라 남생이 입벌레는 못 찾았습니다. 아, 그 친구가 예전에 수백만 원에 분양됐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한 개체여가지고 찾기 힘드네요. 하나 놓아. 그런 거는 저기 찾기가 쉽지. 그래서 저 외등도에서 이 창가에는 못 달아놔. 이렇게 불 켜면 밤중에 불 켜면 하루냐 막. 자 근데 여러분들 입벌레 친구들이나 풀벌레 친구들은 이제 어디 있을지 몰라요. 아까 제가 떨어뜨리겠는데 입벌레 제가 찾는 종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잎사귀 쪽을 보다 보면 입벌레들이 굉장히 작거든요. 제가 찾는 친구는 막 1cm도 안 되는 친구여서 유심히 보다가 아, 풀 속에 떨어뜨리긴 했는데 무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됩니다. 뭐 전국적으로 뭐 강원도나 뭐 가평 또는 양평 뭐 이런 데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방금 할아버지께서 맛있는 거 주시면서 특강을 좀 듣다 왔습니다. 지금 장수말벌 한 마리 채집을 했습니다. 와 제가 저번에 손에 다섯 방 쏘인 말벌 엄마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찾다가 또 멋있는 친구를 하나 찾았는데요. 이 친구 진짜 멋있죠. 이 친구는 이제 큰 광대라고 해가지고 일반 광대랑 좀 다른 발색이랑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린재 중에서 다리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친구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장수허리 노린재라고 해서 와 다리가 굉장히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생각보다 커요. 지나가다가 본 친구인데 장구애비라고 하거든요. 이 친구는 수서곤충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인데 크기가 작고 여기 호흡관이 굉장히 짧은 친구는 또 메추리 장구애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이제 바구미 종류인데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잘록하게 생겼네요. 우리나라에도 참 알고 보면은 진짜 다양한 곤충들이 있어요. 또 이거 되게 독특한 걸 만났습니다. 이 곱초등이라고 하는데 등이 진짜 굽었어요. 이 친구가 이게 기형이 아니라 원래 등이 이렇게 등이 혹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굽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게 누에나방 종류 같은데 오 이렇게 건들면은 돌돌 말고 펼쳤다 그러네요. 와 자 여러분들 어휴 어휴 도망간다. 어휴 오 이야 와 크다 커. 와 청개구리를 만났는데 하얀 색깔입니다. 어 하얀 색깔이야. 야 근데 여기 햇볕인데 왜 여기 있니? 가자 우리 집으로.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열심히 한 4시간 동안 열심히 찾아봤는데 물론 만나보진 못했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생이 입벌레 친구들이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보이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겸사겸사 하늘수 구출 제가 하게 되었는데 난가래 유충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손에 붙으면 굉장히 잘 안 떨어지니까 구경만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네요.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